이게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 심어놓은 단감인데, 이 밭둑에서 일하다가 목마르거나 좀 배가 고프면은 이게 단감이 익을 때 한두 개 따먹으면 기운이 나요. 참 지혜롭죠. 밭둑에다가 이렇게 단감을 심어가지고, 단감이 많이 열렸네요. 단감이 많이 열려서 한 자, 조그만 자락에도 단감이 포도송이처럼 열렸어. 단감이 이번에 많이 열렸어요. 단감이 많이 열렸어요. 그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걸 참 10년 전에 기촌했을 때 이게 늙은 나무라서 이거 뽑아버릴까 했는데 그냥 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마당에다가 부유라고 이렇게 그 감종자 달고 맛있는 감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것도 조랑조랑 열렸어요. 해거리를 안 해요. 그 해거리를 안 하려면은 미리 이렇게 거름을 깻목을 하나씩 묻어주면은 해년마다 해거리를 안 해요. 서울 우리 집 호두나무도 44년을 키우는데 내가 살 때는 해거리를 안 했어요. 계속 몇 터지게 열리고 지나가는 사람 호두 딸 때는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입자들이 살면서 거름을 안 묻어주고 전부 따먹기만 하지 거름을 안 주니까 해거리에서 어떤 해는 안 열고 어떤 해는 열고 그렇대요. 이건 해년마다 깻목을 하나씩 묻어주니까 해거리를 안 하고 이렇게 잘 열려요. 여기서 열리면은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은 이 단감을 한두씩 그냥 농약을 안 치니까 그냥 옷자락에다 쓱쓱 비벼서 먹어도 되죠. 농약을 안 치니까 따로 뭐안 씻어도 괜찮아요. 깨끗해요. 이게 단감이에요. 아유. 여기는 오디 나무인데 올해는 바빠서 오디를 따지를 못했어요. 다 밑으로 쏟아지고. 좀 작년보다 고구마도 작년에 한 18줄 심었는데 올해는 한 30줄 심었나 봐요. 이 방울토마토는 작년에 나무가 저절로 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열렸네요. 이건 심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모종을 방울토마토는 모종이 비싸요. 상당히 한 모종에 2,000원씩 하고. 근데 이것은 지가 저절로 작년에 여기가 토마토 심었던 자리인데 지가 저절로 떨어져서 있는 거 뽑지 않았더니 이렇게 토마토가 열려 있어요. 아이고 참. 여기는 이제 고구마, 꿀고구마 옆에다가 뚝에다가 이제 염소가 먹은 염소똥을 줬더니 염소똥에 붙어 있는 속에서 소화가 안된 호박이 나와가지고 호박. 요거 오늘 풋고추 찍어 먹으려고요. 쌈장에 풋고추를 좀 따서 가서 이거 쌈장에 풋고추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 비타민 A씨가 풍부하죠. 풋고추 별다른 반찬 없을지도 이렇게 풋고추 따다가 쌈장에다가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마요를 묻히고 참기름 좀 넣어서 쌈장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별로 안 매워서. 아유, 풋고추도 엄청 크죠? 아유, 풋고추가 엄청 커요. 아유, 우리 아들이 풋고추를 좋아하는데, 가까이 있으면 이런 거, 약도 안 치고 좋은 거, 지가 좋아하는데. 가지는 따고 나면 다시 또 열리고, 엄청 열려요. 토마토도 그러고. 아침에 따면 저녁에 또 빨개진 것도 따오고 그러죠. 아이고. 오늘도요, 더 많이 크게 열렸죠? 더 커요? 더 커졌죠? 저번에 하나 따다 먹었는데, 아이고, 단맛이 들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먹고 나니까 그냥 기운이 나요. 더위가 물러가고. 여기도 한놈 또.
보이네요. 많이 컸네요. 여기도 많이 컸어요. 아까 여기 있었던 놈 땄는데 그 옆에 큰 이놈도 커지고 이놈도 상당히 컸네요. 예, 저기 아직 크지도 않는 거 따내는 놈은 저 위에 와이기업 하수인들이 따내는 거고, 다 잘 익은 걸 따가는 것은 이 동네 서리꾼들이 따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땄는데 벌써요 많이 없어졌어. 이거 테이블을 줬더니 내 손이 여섯 개, 일곱 개인데, 호박이, 수박이 일곱 개인데, 수박을 다 따서, 저 위에 집에서 해꼬지를 해요. 저 와이기업의 하수인들이. 저 나무도 해꼬지 갖고 다 죽이고, 수박 큰 거 하고, 두 개 있고, 또 세 개 있고, 하나 따갖고, 네 개. 세 개가 지금 안 보이네요. 일곱 개에서 세 개가 안 보여. 저것들이 해꼬지 했다고 봐야 돼. 수박이 하나, 둘, 세 개. 이쪽에도 한 두 개 있었는데 안 보이네. 저것들이 다 따서 작년에도 해꼬지를 해서 농작물 훼손시켜요. 저 와이기업 낙동강 상류에서 카듐 30배 흘려보내는 사람. 그거 하수인들이 여기다 심어놓고 우리를 괴롭혀요. 아이고, 토마토가 잘 익었네요. 아까 고추 딴 거하고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저쪽에 옥수수가 엄청 잘 됐죠? 아, 옥수수가. 고추 따놓은 거랑 이런 가져가서